안신혜입니다. 재미없으시죠? HTS를 켰는데 오늘 뭐 수익 주는 종목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급등세 나타나는 종목은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서 잡기도 거시기 합니다. 자, 내마녀의 날인데 시장도 딱히 특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재미있을 겁니다. 이상로 전문가가 재미있으셔서 글쎄요. 대신 유망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유망주요.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유망주 있죠? 아, 있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사랑을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유망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망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알사탕 같은 유망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항상 쫓기듯 유망주 드려서 드리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오늘 최대 한번 시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로 바로 출발합니다. 더블체크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추천주들 중에서 돈 될 종목, 돈 안 될 종목 딱딱 가려서 드리고요. 유망주 관련해서 이상로 전문가의 뷰까지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는 타임입니다. 자, 어제장 추천주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관련해서 포스코 ICT, 녹십자세, 신세계푸드, 에이스테크. 아. 저희가 방송을 네. 오래 하긴 했나 봐요. 신세계푸드 말고 다 유망주였던 종목이잖아요. 아유, 뭐 올해 했다기보다는 우리 아직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상당히 저가군이 잘 잡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거들어주는 숟가락을 들고 같이 밥그릇을 한번 뺏어 먹어보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10% 이상 수익이 나 있었는 거고 에이스테크도 한 20% 이상 우리가 이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죠. 뭐 녹십자셀도 매수가 대비해서 한 24% 가까이 올랐던데 뭐 일단은 저희 이 중에서 한번 오늘 가족사 한번 해봅시다. 이 세 네. 자녀 중에 어떤 애가 제일 예쁘고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골라볼까요?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애 안 나보셨죠? 아,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자, 그런데 그중에서 일단 녹십자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을 골랐습니다. 듬직한 장남, 장녀 같은 종목입니다. 네. 그냥 이유가 크게 없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추천을 해서 장남, 장녀라는 표현을 했고요. 일단 타 전문가 추천 들을 것도 없이 더블 오케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녹십자셀이 현재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뭔가에 대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을 품고 있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키워드가 가장 큰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 관련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많았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던 종목군들 뭐 한독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셀리버리라든지 뭐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키워드 자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이 녹십자셀에 대한 반등 자체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이 녹십자셀이 작년에 KBS ETV를 통해서도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한번 제작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출연을 했어요? 뭐 저도 물론 출연하지 않았고 네. 그때 이 녹십자셀 관계되는 대학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공중파 탔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로 전문가는 이거 4만 5천 원에 담아서 8만 원까지 갈 종목 했는데요. 목표가 8만 원 언제 옵니까? 좀 낮출 생각은 없으세요? 아유,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왜?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조급해져요. 네, 아유, 그래도 우리가, 예? 막 이렇게 땡긴다고 해서 주식이 막 땡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항상 밀당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낌없이 밀어주는
아낌없이 당겨주는 그런 단계가 조금 되셔야 되고, 자 일단 녹십자세 주가를 좀 크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패턴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올라왔는데, 결국 고가 권역에 대한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갔던 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말 그대로 닫혀져 있는 양봉 형태라는 거죠. 여기 안에 세력들이 다 운집을 하고 있겠죠. 만약에 이게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되려면 여기서 돌파가 강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 밑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과매도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단계. 그러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약 48,000, 49,000 정도 되고, 제가 방송에서 46,000원을 소개해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시세를 붙여서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시세가 붙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앞에서 올라와 있던 매집에 대한 봉들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에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을 다지고 여기서부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오늘은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이 연출되는 것 뿐이지 시세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지금도 긍정적이다. 다만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은 하단 권역에 지금 46,000원 이하 권역의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이 놓여 있다는 것도 염두하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실어가되 비중 축소, 비중 조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전 종목도 더블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을까요? 바로 좀 만나볼게요. 네. 자, 네 개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 LG이노텍, 이지바이오, SKC, 코오롱PI, 덱스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 봐요. 또 증거가 있잖아요. 이지바이오, 저희 예전에 추천을 해서 수익률 한 14% 정도 찍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유능하게 바닥 권역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이렇게 세간에 또 관심을 받고 최근에 이제 또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지바이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네. 이지바이오 전에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서 100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 국내까지는 번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돼지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자, 뭐 일단은 뭐 추천을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돼지, 우리가 수입산 돼지를 어느 나라 거를 많이들 먹나요? 칠레산, 호주산. 칠레, 뭐 호주, 뭐 덴마크산 또는 이렇게 북유럽 쪽에 애들이 중국산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국의 돼지 콜레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뉴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안에 보인다라고 차라리 해석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세력의 심산, 그런 속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추정을 해보는 부분이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만 보면 이제 바이오주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이 기업이 이제 생명공학 또는 가축 사료 그리고 가금 가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통틀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홀딩스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동물은 다 한다.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뭐 정다운이라든지 옵티팜이라든지 할인도 관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인은 요 기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할인은 또 따로. 아유, 복잡하다. 네. 자,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계속 단어를 까먹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은 상당히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월봉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을 보면 한 번도 큰 급등 자체는 없었어요. 지루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가치주, 나쁘게 얘기하면 안 움직이는 종목,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세를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서 얘기를 했던 대로 정더원이라든지 옵티팜이라든지 자회사에 대한 상장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이런 박수권 안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을 한 번 더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연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한번 올렸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장기평 자체를 뚫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들어가시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에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는 주셨는데 일단 네. 자기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하셔서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이지바이오 관심권역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요. 유망주 보려면 빠르게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빼고 골라보도록 하죠. 네, SKC 코오롱 PI도 한번 같이 볼게요. SKC 코오롱 네. PI요. 네, 실적은 3년 내 최고치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폴더블폰 관련 이슈일 것 같은데 갤럭시 폴더블폰에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 대신에 강화 유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SKC 코오롱 PI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문가 추천 포인트로 필름 또 얘기를 하셨어요. 필름 수요 증가, 네, 네. 필름, 그렇죠? 아, 그게 뭐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 뭐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단어가 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미드 필름 자체가 공급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삼성에서 얘기했던 그 울트라신 글라스, UTG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발주 물량부터 그것을 채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나오는 부분은 필름이 선택된 거는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대체적으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채택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뭡니까? 바로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SKC 코오롱 P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가 지금 5만 7천 원대부터 여기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주가들이요. 자 이렇게 넓게 보면 바닥 권역에 11,400원대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사실. 와, 약 500% 가까이 올라왔고 그런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물량이 떨어진, 그러니까 투매에 대한 물량을 바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물량이 떨어졌던 것이 여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 그다음에 또다시 한번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수로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수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 자리 자체를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것처럼 이런 허수는 가능하겠지만 눈 속이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돌파하기 힘들다고 보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동상 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가 좋더라도 미래가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셨을 만큼 여러분들 관심권역에선 조금은 빼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송 끝나기까지 오롯이 3분 남겨뒀습니다. 오늘은 좀 차근차근하게 유망주 알려주세요. 네, 뭐 일단은 준비했던 유망주 환인제약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재무제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안에 보시면 이제 정신, 신경용제 요게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약이냐면 요게 정신, 신경질환 치료제에 해당하는 약이 90, 여기에 보시면 78%를 이 회사가 생산을 해내요.
이 약이 바로 치매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됐던 기업이 바로 이 환인제약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의 78%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서도 가장 많은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럼 이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가 추이를 한번 넓게 한번 볼게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앞에서 고가 권역에 들어올릴 때 여기에서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그 이슈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장기 평선 밑으로까지도 빠져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 하락 자체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하락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결국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돌파는 안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가 권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이런 힙소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더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에 발맞춰가지고 처방전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저렴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가격은요? 네, 매수가는 19,300원에서 19,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이 추천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권역에 넣어두시고요. 하나만 추천받아서 아쉬우신 분들 유망주 더 받을 수 있는 저희 세미나장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수익의 핵심 조건 바로 이거 무엇이죠?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가시면 정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많은 참석 바랄게요. 네, 강연이 오실 거예요. 오지 마세요. 가깝긴 하네요. 안신 앵커님이 오시면 그 여의도 근처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조건이라 네. 저도 좀 감이 안 오는데요. 내일 한번 또 질문하면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